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자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리 와. 아나, 우리 아롱이 애기 왔어. 이거 뭐? 자, 아롱이 이거 뭐? 우리 아롱이 그거 먹어. 까미는 올라가. 그렇지. 다 제자리에. 우리 치자하고. 하수도 제자리 가만히 있어. 까미야. 자, 아유, 우리 아이들 자. 하수하고. 치자도 이래 얌전히 있어요. 하수야, 가만히 있어. 응? 용감아, 우리 용감이는 사료도 잘 먹어요. 자, 나 이거 먹, 배고프지? 이거 먹고 있어. 우리 아룡이도 이거 먹고 있어. 자, 아유, 아유. 그래, 아나 이거 먹, 춥다. 아이들이 따뜻하게 데워와도 여기만 오면 금방 식어버려요. 자, 아나 이거 먹. 아나 그나 그래도 아침으로. 자, 이거 먹어. 하우스야, 먹어. 아침으로 저리 국물 주는 게 지금 여기 야산 아이들한테는 그나마 이래 조금이라도 면역력 강화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딱 이래 빼 쪽으로 삶아갖고 우려갖고 따뜻하게 이래 조금 오랫동안 삶아갖고 이래 딱 삶기하고 이래 같이 이래 가져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나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추루도 이래 제가 조금 몇개 챙겨왔습니다. 아이들 다 먹고 나면 조금씩 이래 나눠서 이래 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기 때문에 어서 먹어. 엄청 춥습니다. 어제하고 날씨가 같아요. 처음보다 다 어렸어. 이 물은, 어서 먹어. 이 물은 따뜻한 물이거든요. 네, 물을 지금, 그래도, 쓱, 국물, 그래, 추웠지만 물도, 용감아. 아, 나 물도 먹어. 제가 어제 물도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갖고 물을 여기 다 이래 공급을 하고 또 오후 3시 넘어서 하면 오고 저녁에 또 6시 넘어서 그때마다 다 얼어버려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엄청 추워. 추웠어. 아이들 지금 정말 많이 춥습니다. 네. 그래도 먹을 거라고 이래 제 질소를 참 여기 이 추운데도 지자리 다 먹을 거 준다고 자리 다 배치를 항상 한 자리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추운데도 사람들보다 질소를 덜안 지켜요. 따뜻한 데 있어도 제가 가 갖다 줄 건데, 다 자리를 이제 지키고 있어. 아이들이 이렇게 질서를 너무 잘 지켜. 이쪽에 지금 물이 전부 다 얼었습니다. 물이
여기 보면 물이 완전 꽁꽁 얼었죠. 물이 지금 돌입니다, 돌. 어제 얼은 물 이래 얼어가 있는 것도 지금 꽁꽁 이래 얼어가 있고요. 여기 햇빛에 조금 녹아가 또 재차 부어 놓거든요. 날씨가 엄청 추워요. 우리 아롱이는 너무 추우니까 저쪽으로 또 갖다 줘야 됩니다. 어서 먹어. 아이가 너무 추웠어. 저쪽으로 이동했거든요. 저쪽으로 갖다 주면 또 먹거든요. 아이가 너무 추워갖고. 아롱이는 어서 먹어. 동가마 다 먹었어 벌써. 어? 추웠어. 아롱아. 아나, 아롱이는 조금 빨딱 요거 하고 나면 여기 있어요. 아나, 우리 아롱이 이거 여기서 먹어. 그래, 거기서 먹게. 어서 먹어. 거기서 먹. 아이가 너무 추우니까. 아, 저 자리가 지금 제가 요 휴대폰 잡아도 손이 시리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아이가 절로 이동을. 아이들이 이 추운 겨울 정말 우리 고생해요. 아, 용감이는 새로는 정말 이게 잘 먹어요. 의외로 손이 시립니다. 이것도 그진 다 먹고 조금 남겼어요. 용감이하고 아롱이는 너무 추웠어. 이쪽으로 지금 다롱이가 아이고 다롱이는 어저께 저쪽 태꺼 이래 계단 쪽에 잘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영상 종료하고 따라다니면서 챙겨줬습니다. 아이가 아니면 아이 다롱이하고 틀려요. 자 이게 나와가 먹으면 되는데 다롱아 와서 먹어. 손이 제가 정말 손이 시려요. 손이 너무 시려워요. 지금 어제하고 날씨가 같이 이래 전부 다 얼어붙어 갖고 꽁꽁 얼어붙었어요. 저쪽에 아이들 지금 아롱이가 추우니까 여기 아침으로 지금 안 와요. 그래가 저쪽에 배가 고파가 저쪽에 서울 쪽에 얘가 영상 종료하고 나면 저쪽에 있거든요. 동감아. 동감이는 그래도 요즘은 깨가 있어. 제가 부르면 어디 있다가 와요. 재빨리 먹고 피하거든요. 손이 오늘은 손이 진짜 따갑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는 여기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걱정이 돼서 저녁에 제가 늦게 또 아이들 따신 물 제 차에 마지막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공급하고 전부 다 아이들 따뜻한 이래 닭가슴살 국물로 해갖고 생선하고 나베가 어린 아이들 순으로 조금 먹이고 갔거든요. 구름아, 손이 따갑습니다. 휴대폰 잡은 손이. 구름아, 손이 너무 따가워요. 손이 지금 따가워. 하늘아, 아이들이 너무 추워갖고. 하늘아. 구름아.
하늘아, 하늘아, 어, 애기야, 그래, 애기야, 아유, 배가 고팠네도, 어? 배가 고파. 하늘아, 아우, 저, 있어도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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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아나, 너, 너 이리 내려와. 하늘이 구름이 여기로 내려와. 여기 와. 여기 그래 그래. 아나 여기 내려. 여기 와 그래. 아유 여기. 어, 아 어, 그래. 얘는 또 제가 주는 애. 여기 이리 와. 배가 많이 고파. 이리 와 그래. 여기. 요 내려와. 어서 내려와 그래. 여기서 먹을래. 아나 여기서 먹어 그래. 얘 얘는 아우 얘도 뼈만 남았어요. 얘는 제가 챙겨 주는 아이가 이거 저 다른 쪽에 있는 아이인데 배가 너무 고픈가 막 막무가내로 아유 배가 고파서 먹으라 그래 어서 먹으라 하늘이 구름이는 나중에 좀 더 챙겨주더라도 어서 너라도 먹어 어서 먹어 그래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구름아 애기야 배가 많이 고팠어 아유 불불불불 떨고 어디 어서 먹으라 그래 아나 국물 국물 많이 먹어 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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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국물 아나 국물 아우 목도 말랐구나 어? 아우 구름아 아우 추웠어 그래 어서 먹으래 먹고 있어 하늘이 구름이가 마침 없는데 여기 아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치즈 고양인데 저쪽으로 어디 있는 아이인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아이가 막무가내로 막 달려오네요 어? 그래 먹어 먹어 아유 아유 사도 지금 구내염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나마 제가 좀 신경 써서 약도 먹이고 이렇게 챙겨줘서 났는데 얘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 우리 이쪽에 있는 아이는 아닌데 안타까워 다 이래 해줄 수도 없고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파. 아유, 있어봐요. 아유, 아유, 아팠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라. 이렇게 야숭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도 자려고 저래 먹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유, 어미낭이가 왔네. 먹어라 같이 먹어라 그래 같이 먹어라 아유 같이 먹어라 아유 저 아닌 줄 알고서 어미낭이가 냄새를 맡아 보다가 아니니까 딱딱 가보 하늘이 구름이야 어미낭이거든요 근데 냄새를 맡아 보지만은 아니니까 먹어, 어서, 그래. 이리 와. 애미야. 같이 먹으라. 구름아. 하늘이 구름이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안 보여요, 아이들이. 어제 저녁에 챙겨줬는데. 아, 우리 아롱이가 저기 있네. 아롱아. 아롱. 아롱이 이리 왔어, 이거 먹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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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아롱아 저 봐라 아이고 봤다고 반갑다고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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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아나 이거 먹어 아롱이 여기 와 여기 와 우리 아롱이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좋아 반가워 아줌마 보니까 반가워서 막 디디 디디고 난리예요 춥다 아롱아 어 아이고 아이고 저 봐요 아이고 좋아갖고 춥다 아롱아 저쪽에 오지도 못하고 어제도 제가 저쪽에 있는 거 이렇게 챙겨가줬거든 아롱아 자 하나 이거 먹어 아나, 아롱 아롱 이거 먹자 그래 우리 아롱이 있었어 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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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쪽에 넣어줘야 돼 아롱이 이리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요거 먹자 이리로 와 요거 먹어 먹고 있어 자 아롱아 아롱 또 어디로 가버렸니 아우 빨리 일로 와서 이거 먹어 아나 여기 와 이거 여기 이기 와 이기 아롱아 여기 와
자, 그래, 이 안에서 먹어, 너는. 아니, 펜치. 자, 여기서 먹고 있어. 안아. 거기서 먹고 있어. 아룡이는 요 테크 쪽에 억수로 편안해요. 그래, 거기서 먹어. 그래, 먹고 있어. 따신 거 가져올게. 아우, 손이 따갑습니다. 아, 손이 지금 너무 시려워요. 아, 하늘이 구름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다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아, 저 아이가 배가 무척 고팠나 봐요. 아, 가만히 있어. 아이들이 너무 추우니까 배도 고프고. 우리 아롱이 지금 원래 이렇게 춥습니까? 아, 우리 얼게 더 추워해. 지금 다시 얼은 거 아닌가? 소 다 얼었어 지금. 손이 따가워해. 겨울에 이래 추운 게 아니고 겨울은 추운데 얼게 겨울. 아, 정말 이래 휴대폰을 잡으니까 이 따갑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구름이가 둘이가 또 어디로 갔는가 안 보여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하늘이 구름이는 따뜻하게 해서 챙겨줬거든요. 닭가슴살하고 생선하고 가져와갖고 다롱이도 먹고 여기 또 이래 약한 아이들 위주로 제가 추워도 저녁으로 따뜻하게 데워서 먹였는데 지금 하늘 구름이가 안 보여요. 까미야 다 먹었어? 어? 까미 춥지? 다른 애들 좀 챙겨줘야 되겠다. 냄새가, 아이고, 이거 쌀. 먹는다고 좀 신이 없다, 나는. 지금, 아이들이 포터즈가 있으니까. 제가 힘들어요. 근데, 밤새가 지금 손이 따가워요. 그래도 아룡이가 배가 고팠는가. 아룡이가, 저 아룡이가 요즘 저쪽에 있어요. 아유, 보도만은 배를 뒹굴고 까대비고 그래도 재롱 부리고 어제도 제가 찾아갖고 계속 찾아서 이래 미기고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좋았어. 아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주지 않으면 먹어요. 아이가 엄청 예민했어. 그래도 요즘 아롱아 부르면 아우 손이 따가워요. 저까지 지금 손 낳지도 못하는데 아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직 먹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저 치즈 낭이는 제가 먹이는 아이도 아닌데 지금 엄청 먹어요. 아우,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지금, 지꺼 다 먹고. 아이고, 그래, 배가 고팠네. 아직 먹고 있어요. 근데, 하늘이 구름이가. 하늘이 구름이가 안 보여. 아룡이 또 갖다 줘야 돼.
아롱이 그래 먹이 나야지 섭식으로. 아롱 아롱 이거 먹어라. 사료 다 먹었니 아롱아? 아이고 아롱이 사료 다 먹었네. 아롱아 아우 아롱 아우 석이 있네. 아이고 이, 여기 아롱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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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다 먹고 둘이 거기 있어. 안 되겠어요 사료하고. 아나 아롱아 이거 더 먹어. 아롱아 사료는 다 먹었네. 아유 배가 고팠어. 아나 아롱 자 여기 왔어 이거 먹어. 아나 이거 먹어. 아롱아 여기 와. 자 이거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어야 겨울에 이거 견딘다. 어서 먹어. 작은 애들은 이렇게 생겨주지 않으면 겨울에 다 잘못하면 하늘나라로 가버리거든요. 사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서 먹어 그래. 아이들이 먹지를 않아요. 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우 손 시려. 아롱이가 저 봐요. 안 먹는 척 하면서 저래 먹으면서 제가 아이고 먹이기가 진짜 어린 아이들처럼 힘들어요. 아롱이 이제 먹죠. 다롱이는 많이 먹어 놓으니까 아롱이 먹으라고 안 먹고 옆에 있어요. 요즘 아롱이가 사료터에 저렇게 오지를 않고 이쪽에 있어요. 아마 조금 컸다고 독립을 지키려고 자꾸 못 오게 하는 것 같아요. 다롱이는 그래도 안거라고 이래 좀 봐주는데 아롱이는 요즘 자꾸 이래 사료터에서 보니까 이래 독립시킨다고 그러는가 이래 조금 눈치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날씨가 여기 장난이 아닙니다. 막 올게 들어 아마 제일 그래 좀 강한 추위인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제가 봐도 너무 춥거든요. 근데 여기 또 구름이 하고 하늘이가 구름아 보통 아이 둘이가 정신없이 달려오는데 오늘은 구름이 하늘이가 오지 않고 지금 낯선 치즈가 여기를 구내염이 있는 것 같아요. 먹다가 막 화달짝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그래도 너무 몸이 이 아이도 지금 너무 몸이 상태가 안 좋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먹었는가 갑니다. 다 먹었는가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다시 하늘이 구름이 있거나 다시 여기 갖다 놨거든요. 다시 여기 지금 갖다 놔서 오면 챙겨주면 되고요. 구름아 근데 아이들이 오늘 또 하늘이 구름이가 지금 안 보입니다. 어떻게 구름아 구름이 하늘이는 항상 여기 있는데 아이들 구름아 둘이가 같이 지금 안 보여. 구름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커터지가 추우니까 보던 어미나이는 나왔다가 잠깐 저 치서 낭이들 때문에 피했거든요. 아마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이들이 피했나 보는데 고양이 밟힌다고 예. 살사건이 나가지고 어디에 누가에? 여기 누구 누구에 나오더만 참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 구름 좀 쉽게.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아이들은 중순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작년에 다섯 마리, 올게 여덟 마리 시키고, 여기 아이들은, 전부 다 다 그거 해가 중순화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살인하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말로 하고 사람 관계에서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자기도, 자기 생명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줄을 알아야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들 항상 내가 조금 이래 약한 자를 돕고 이래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런 사람은 사람도 봐요. 결국 고양이 핑계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그래 그렇다고 우케가 사람을 이래 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유 세상이 무섭습니다. 방금 여기 지금 공사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안 좋은 소리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어쨌건 세상이 참 정말 탁합니다. 쉽게 사람 간에 다툼을 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사람 같으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엄청나게 뭔가 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화가 나고 그거 한다고 다 이렇게 사람을 해야 할 정도 같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끼리 서로 그거 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이 많은 인구 중에 아주 극소수니까 하기야 사람마다 개개인이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생각하는 관점도 틀리고 바라보는 사물 시각도 틀리고 그리고 자랄 때 또 잘못된 어떤 성격이나 인성을 몸에 지니며 사람이 어느 순간 욱하면 그렇게 나쁜 일시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를 수가 있거든요. 시저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금 참고 배려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다 보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순간 다툼이 일어나도 조금 누군가가 한 발 물러나고 서로가 참고 양보하고 막 그 순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늘이 구름이 제가 영상 종료하고 찾아서 챙기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씨가 엄청 추워요. 손이 휴대폰을 잡고 다니니까 따가워요. 차분 감각 없고 차가운 게 아니고 이게 따가울 정도로 체감이 정말 날씨가 춥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되시고요. 오늘도 다들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옷 따뜻하게 준비해서 다니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치즈는 지금 우리 다롱이 먹고 남은 거 혼자 열심히 먹고 있어요. 오늘 신났어요. 윈일로 하면서
행복한 시간들 가지십시오.